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. 자, 날씨가 아주 그냥 따뜻하고 포근합니다. 자, 며칠 전에 옮겨 심은 나무들. 네. 역시 나무는 땅에 심어야 돼요. 예. 네. 그 덕에 뭐, 밭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. 네. 이렇게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. 자, 우선은 우선 흙이 다 땅이 말랐네요. 이게 물이 그때 차가지고 좋아했는데 이게 금방금방 마른다는 생각을. 자, 여기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을 텐데, 여기도 이제 물이, 수분이 높아지면은, 녹조가 되게 심하게 생겨가지고, 네. 녹조에 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, 슈퍼오디도 땅에 심어야 되는데, 아, 이거 뭐, 올해는 그렇고, 뭐, 가을에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이야, 이게 보세요. 땅에 심은 이 체리는 이게, 응? 잎을 내는데, 저것도 괜찮은데? 요건 좀 빌빌거리네. 아, 이것도 땅에 심어야 될 것 같아. 자,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물 좀 좀 주고, 네, 여기 파를 심은 데에다가 좀 물을 좀 주겠습니다. 아, 날씨가 아주 건조하고 덥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자, 지금 잠깐 나와서 다시 빨리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습니다. 어이구, 잠깐이지만 또 막간을 이용해서 이게 주려고 해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나무들 한번 물을 쭉 줄게요. 나무들은 이렇게 흠뻑. 자, 이게 구멍이 막혀가지고 이럴 때는 여기도 네. 자, 여기도 역시 나무들은 이렇게 흙에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. 뭐 괜히 뭐 그냥 파랑 같이. 아이고, 한 통이 금방 사라지네요. 자,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주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, 수월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자, 여기 으름나무 화단에도 좀 물을 흠뻑흠뻑 주고. 야, 이쪽에 파는 다 잘 살았네. 이 부추랑 자, 초스피드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아, 건조해요, 건조해.
뭐, 어이구, 이거. 몹시 건조한 지금 밭입니다. 여기도 나무, 광복꽃 나무를. 자, 이 꼼치가 또 이렇게 크게 또 활짝이 돼서 이파리가 그냥 큽니다. 큼직하게. 자, 여기도 파. 자, 여기도 파를 이렇게 심었던 자리들인데, 물을 빨리빨리 줘서 약간 눕혀서 심었더니 이제 일어나겠죠 뭐. 네. 자, 한 번 더 물을 길러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곳곳에 어쨌든 물이 많이 좀 필요한 지금 다들 목말라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. 네. 매우 지금 건조하고 뜨거운 봄 날씨입니다. 황사하고 이제 꽃가루 같이 이렇게 뿌연 지금 느낌도 있고. 네. 어쨌든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. 자, 뭐 파도 비싸고 요즘에는 뭐 야채값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. 그죠? 자, 아, 이렇게 뭐 깔짝깔짝 줘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자, 그래도 뭐 계속 줘야죠 뭐. 야, 이래가지고 이제 분무기가 필요한 것 같아. 동력 분무기 같은 큰 분무기가 있어야 이게 물을 줄 때도 그냥 이게 잠깐 겉만 적시는 그런 물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물을 줘야지 이게. 이 포도나무도 그렇고, 아이고. 이거 포도는 약간 올려 심어가지고 물을 주면 다 물이 딴 데로 다 이렇게 새요. 비가 한번 오는 게 제일 확실한 건데. 맨날 뭐 비만 오기를 바랄 수도 없고. 자, 여기는 이렇게 노지에다가 제가 이제 곰치를 이렇게 상추랑 같이 심었는데 이렇게 해가 너무 많으면 잘 안 자라요. 오히려. 자, 그래도 이파리들이 옮겨 심고 나서 죽지도 않고 꽃도 안 떨어지고 해서 네, 다행인 것 같아요. 원래 측백나무도 빨리 땅에다가 그냥 내려 심으려고. 네.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거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생각이 앞서가면 이렇게 피곤해요. 네.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잠깐 와서 물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나머지는 이제 일을 만듭니다, 저는 항상. 저 체리나무 두 개하고 사과대추도 좀 땅으로 내려 심을 예정이고, 네. 또 이제 이파리하고 활착되기 전에, 네, 그렇게 한번 해서 좀 건강하게 땅에서 그냥 키우는 식으로 해볼 예정입니다. 자, 오늘 저는 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려보고요. 이제 여기도 멀칭을 좀 하고, 여기 이제 여기도 뭐 토마토 같은 거 멀칭 안 하고 여기는 그냥 심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얘를 통에다 심으니까 잘 자라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네
모르겠습니다. 아직은 두고 보고 나머지 애들은 땅으로 내려서 심는 게, 이 사과나무도 아 이제 이파리가 피고 있는데 얘도 요쯤에다가 내려서 심을까 지금 합니다. 그렇죠. 요쯤에다 내려 심어서 조금 이제 땅에서 자랄 수 있도록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